샬롬, 사랑하는 수정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기록이 얼마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대 절기인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대가족 단위로 각 나라에서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도 친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를 본 후에 집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끼리 이동한다면 한눈에 누가 어디에 있고 없고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세 가정 이상이 이동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긴 시간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지 않았던 것이죠. 옆 가족들과 함께 있었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무려 하루를 지나간 후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3일을 꼬박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의 부모들이라면 걱정을 넘어서 화가 나서 자녀를 보자마자 훈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48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라고 부모님은 얘기하죠. 여기에 예수님은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만일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버릇없다고 회초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넘어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진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한 줄로 착각한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꼭 저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당연히 나와 동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신 삶에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삶에서 열매가 없는 삶이라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믿음이 점점 쇠해질 겁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우울함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결국 찍혀서 불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부재를 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어쩌면 버릇없고 생뚱맞은 49절의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로 바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로 바쁩니다. 나의 사업으로, 나의 가정에서, 목사는 목회와 행정, 그리고 사역으로 바쁩니다. 정작 하나님의 관심사에 없는 그 어떤 일로 바쁘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로 바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심사가, 하는 일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야 함을 우리 서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찾아서 나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의 관심사가 주님의 일이 될 때 우리 모든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복이 사랑하는 모든 가정 위에 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이 삶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기에 오늘 말씀을 붙잡아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가정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